7월 6일 영탁이 백뮤직쇼에 출동했습니다. 영탁의 멋진 백뮤직 라디오쇼, 대단한 라디오쇼를 보여주었습니다. 백뮤직 라디오쇼는 임백천의 백뮤직 7월 특집으로 7월 6일 12시에 영탁이 출연하였습니다. 영탁의 출연으로 스튜디오 밖은 영탁의 팬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내 사람들이 영탁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실시간 댓글창에는 영탁의 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임백천도 이런 영탁의 인기를 실감하는 듯 했습니다. 임백천은 영탁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탁의 티셔츠를 입고 왔다며 시청자들에게 자랑을 해주었습니다. 티셔츠는 영탁이 찍은 사진을 스케치한 작품으로 팬분들이 만들어준 영탁 티셔츠입니다. 참으로 영탁은 재주가 많습니다. 영탁은 백뮤직에서 신사답게를 멋지게 보여주며 신사답게 율동까지 선사했습니다. 영탁의 팬분들은 환호성을 치며 영탁의 멋진 무대를 감상했습니다. 임백천은 영탁의 정규앨범 언급을 했습니다. 정규앨범 언박싱하며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쏟은 사연에 대해 물어보자 영탁은 17년 만에 첫 정규앨범이라 갑자기 눈물이 올라왔다고 털어놨습니다. 영탁은 그동안 앨범 준비를 하면서 저염식과 금주를 했다며 정규앨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영탁은 휴가를 같이 가고 싶은 스타일이로 뽑힌 이유를 묻자 최근에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재치 있는 대답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디오 방송 중에 영탁이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영탁은 그동안 라디오 프로도 많이 하며 적응을 많이 했을 텐데 이날만큼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라디오 프로 PD가 이상한 변장을 하고 영탁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를 지켜본 영탁은 깜짝 놀라며 넋이 나간 채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담당 PD가 난입한 이유는 영탁과 밸런스 게임을 하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생방송 중 영탁의 뒤에서 한 손에는 양말과 다른 한 손에는 가발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영탁은 묵묵하게 밸런스 게임을 진행합니다. 역시 라디오 프로를 많이 진행하며 이제는 성숙한 모습의 영탁이었습니다. 영탁은 재치있게 밸런스 게임 뭐선 일이구라며 신곡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스튜디오 밖은 더운 날씨에도 영탁의 팬들은 부채질을 하며 영탁의 멋진 노래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한량가를 시원시원하게 부르며 영탁의 백뮤직쇼는 막을 내렸습니다. 영탁은 요즘 라디오 방송에 자주 출연하며 라디오 게스트로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뮤직에서 영탁의 신곡을 듣게 되니 너무 감회가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송활동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스튜디오 밖에서 부채질을 하며 영탁을 응원해주신 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즐거운 소식 많이 있으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